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앵글이 다릅니다. 제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찍어서, 사실은 제가 출장을 오면서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지금 제가 숙소방이라서 조명도 없고 해서 카메라로 샘플로 찍어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사운드도 안 들리고. 그래서 일단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 제가 오늘 그 서울 출장길에 그 오후 일정이 조금 남아서 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했던 그 비비탄 총 안전 기준 저기 개정안 안전 기준 개정안 간담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급히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찍었으니까 뭐 앵글 상태라든지 뭐 화질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그 개정 간담회에 원래는 제가 갈 생각은 없었고 출장을 업무차 서울에 왔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정읍에 계시는 그 이수동님 그 유튜버 라텔님이 아시죠? 이 메신저로 저한테 혹시나 오늘 간담회 오시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 때문에 못 가는데 혹시나 일이 빨리 마치면은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제 의견은 넣지를 않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갔던 사람이고 모두 제조사나 소비자 대표분들, 여러 커뮤니티 대표분들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이렇게, 제가 A4 용지, 이렇게 3장 분량으로 제가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했던 요 3장의 개정 취지안과, 국내 건샵들 대표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질의서를 이렇게 제출했던 요 A4용지 한 장, 요거를 가지고 들어갔고, 제가 다 정독을 해서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간담회는 그 비비탄 총 안전 기준 개정안 간담회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20-0103호입니다. 안전 인증 대상 생활용품 비비탄 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간담회고요. 일단 먼저 촬영이나 녹취, 사진 촬영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좀 초반에 의견이 다분해서 왜 촬영을 못하게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촬영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못했고 녹취 역시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그 메모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숙소에 와서 그 정리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한 거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노트북에 정리를 했는데 먼저 국가기술표준원 입장에서 대표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표준원은 비비탄 총 사용 시 안전을 위해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설계 제조한 제품만 허용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개정안의 취지가 있고, 즉 탄속 제한 장치, 파워 브레이크가 없어도 안전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0.2줄이 파워 브레이크 없이도 0.2줄로 제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고요. 그 목적은 이 개정안을 이 상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 파워 브레이크가 제거가 너무 쉽고 노즐을 변경해서 또는 실리콘을 노즐을 박는 방법은 누구나 손쉽게 제거가 가능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을 근거를 하고 있고 이 근거는 문화체육부 그리고 경찰청의 모의총법법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그 국가 뭐저 뭐였더라 국가 무슨 기관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그 적어놨다고 했는데 뭐냐 아무튼 그세개 업체에
세 개의 기관에 의거를 한다고 해요. 이거와는 별개로 흘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올 초에 모 국내 샵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수입을 했는데 파워브레이크가 아주 부실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뭐 신고 아닌 민원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뭐 각종 커뮤니티에 많이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일 원래는 문화체육부 관계자 그리고 경찰청 관계자가 올 예정이었으나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몇 가지 그거에 대해서 기술표준원에서 문화체육부에 질의를 한 것, 경찰청에 질의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문화체육부에서는 19대 국회 때 문화체육부가 주관한 레저스포츠법의 에어소프트 부분이 상정을 하였으나 이게 국회에서 계류가 되었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면 에어소프트를 레저스포츠법에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이 규정이 생기게 되면 경찰청 입장에서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경찰청 입장이었다고 하고, 기술표준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선행되기 전에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파워브레이크가 없는 제조 단계에서 0.2줄로 만든 에어소프트건의 케이시 인증에 대해서 업체가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결책은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빠르게 제정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제품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문제이지 기술표준원에서 이거를 단속을 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 0.2주지라는 기준은 모의청법법에 대한 기준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라고 하셨어요. 예. 오늘 문화체육부나 경찰청에서 담당자분이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의가 잡히면은 벌써 오래전에 회의에 대해서 공지를 할 텐데 그 회의를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부기관인데 다른 회의 있다고 미리 잡혀있는 회의에 못 온다? 그거 제 의견이니까 요거는 제 의견입니다. 못 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원래 오기로 안 돼 있었는데 그냥 하신 말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냄새가 좀 나네요. 예. 어쨌든 요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국가 기술 표준의 입장입니다. 입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이것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파워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0.2줄이어야 한다. 그리고 노즐에 실리콘 파브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호복고무 제거하는 것들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일관적으로 계속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조사분들이 하신 지휘들이나 이랬던 게 하신들의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사 쪽에서는 제작 과정에서 0.2줄 이하로 규제를 해버리면 수출할 때 문제가 생기고, 영세한 업체의 경우 생산 라인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생긴다. 결국에는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을 위축시킨다라는 게 제조사들의 입장입니다. 세계 어떤 에어소프트건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탄속을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없다. 그 제품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파워로 제품을 제작해서 각국의 파워법에 맞게끔 파워브레이크를 장착을 한다든지 스프링을 조절을 한다든지 노즐을 그에 맞게끔 제작을 한다든지 해서 판매를 수출을 하지, 예를 들어서 국내법이 0.2줄이라고 0.2줄짜리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라는 게 제조사 입장입니다. 그 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80km 시내 주행이 국내법이면은 모든 자동차를 80km로 만들어야 합니까? 이런 얘기들도 예를 들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업체들의 제품을 제조업체들이 국내 건샵들이 수입을 할 때 0.2줄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라는 게 얘기셨고요. 어떤 사장님께서는 마트에 가서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파는 아무 장난감 총을 사서 약간만 손을 넘으면 0.2줄을 넘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제품을 전량 회수해서 폐기를 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 샵 사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즐에 파워브레이크를 본드로 고정을 해서 장착하는 것 자체가 영구적이다. 이것은 인정해 주느냐? 안 된다. 노즐은 국내에서 노즐을 파는 제품을 새 제품을 사서 교체를 하면은 누구나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리고 소비자 측, 뭐 각종 뭐 커뮤니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셨던 거는 첫 번째 질문, 소비자 측에서 오셨던 분이 질문했던 거는 제조 단계에서 0.2줄짜리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 제품을 구분해 달라. 그리고 칼라 파트가 손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모의총법법은 칼라 파트로 인정을 합니다. 파워브레이크 역시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를 파워브레이크, 영구적인 파워브레이크로 인정해 달라라는 게 소비자 측 대표들이 요구를 했던 내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기술표준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즐에 파워브레이크를 장착을 하는 거는 노즐을 구매를 해서 교체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 전동건에 노즐을 교체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에어소프트를 즐기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기어박스를 제거를 해야 노즐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과연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손쉽게라고 하셨는데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잡고 이 그 노즐을 교체를 해라고 했을 때 과연 노즐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에어소프트건 게이머들 10명을 앉혀놓고 노즐을 분해해서 교체를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노즐을 교체할 수 있는 누구나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유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인데 누구나 손쉽게라는 기준은 배우지 않더라도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어박스 분해는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 분해할 수 없습니다. 전동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어박스를 엄청 많이 분해 조립을 해봤지만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자기 혼자 스스로 분해를 할 수는 있지만 조립을 못합니다. 예.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했던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 개정안의 간담회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따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제 의견을 더 달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괜히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느낌이 그랬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게 아니고요. 기술표준원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계속 동일했습니다. 파워브레이크 인정 안 된다. 그러면은 해결책을 달라라고 제조사들에 했으면은 간담회 자리를 만든 이유가 노즐 의 파워브레이크 제거 이런 형태가 아닌 영구적인 파워브레이크 없이 0.2줄 아니 또는 정식적으로 본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자료를 제출하면은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개정을 하겠고 수정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 검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제조사나 소비자 측에서는 검토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근거해서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장님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이드를 해달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그겁니다.
노즐에 파워브레이크를 장착을 하고 본드로 붙이는 거. 예,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 뭐 스프링 자르는 것도 안 된다. 뭐 호버 빼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애시당초 제조 단계에서 0.2줄짜리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에어소프트건, 0.2줄짜리 에어소프트건은 없습니다. 예. 제가 집에 있는 아카데미 글록 플라스틱 에어쿠킹건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스프링을 교체를 하면은 그 0.2줄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해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느꼈어요. 분해를 해서 특정 부품을 교체를 해서 0.2줄이 넘어버리면은 그건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에어소프트 그렇게 따지면은 분해를 해서 부품이 교체해서 0.2줄이 넘어버린다. 분해를 해서 분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은 뭐냐? 에어소프트건은 일회용으로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새 총 사라는 말이에요. 분해가 안 되면 정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분해를 안 해가지고 부품을 어떻게 고장나면 부품을 교체를 해야지 부품을 교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할 얘기는 더 많은데 뭐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요번에 저뿐만 아니고 에어소프트를 즐기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영상을 올렸고, 제가 직접적으로 뭐 에어소프트건 제조사나 건샵 사장님들 그리고 소비자 대표하는 분들처럼 나서서 뭘 주최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뭐 입장도 아니고, 제가 그분들에게 힘을 조금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국내 에어소프트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질이 뭐 너무 두서없고, 또 제가 출장 중이다 보니까 제 컴퓨터에서 편집을 할 수 없어서 거의 원테이크로 촬영을 했는데 영상 내용도 길고 앞뒤가 뒤죽박죽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그 에어소프트 개정안에 대해서 힘쓰고 계시는 제조사분들이나 소비자 대표연대하고 노력하시는 개인분들의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에어소프트 유저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아재TV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재미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